할렐루야. 아멘. 1963년 11월 23일 금요일 난 12시 30분경에 미국 달라스시 한복판에서 오픈카 퍼레이드를 하며 달라스 광장 서적 회사 코너를 지나는 미국 대통령 차량을 향해서 세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인기와 존경을 누리던 뉴 프론티어의 상징이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쓰러졌습니다. 그날 대통령의 호주머니에는 그가 잠시 후 연설하기로 되었던 연설문 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연설문의 마지막 문단은 범사에는 때가 있다는 오늘 우리가 본 전도서의 말씀, 그리고 지금은 미국이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의 사명을 위해 국력 신장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이어서 주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설은 발표되지 못하고 그는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케네디가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에 미국 조찬 기도회가 열렸는데 그때 강사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의 주제는 영혼을 준비하라 이런 메시지였고 기도회 후에 케네디 대통령은 목사님에게 다가가서 잠시 백악관에 가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다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를 앓는 중이어서 혹시라도 대통령 각하에게 감기가 옮길까 염려가 돼서 다음에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중히 사양을 했습니다. 케네디가 서거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자기에게 백악관에 가서 좀 더 이야기할 수 없느냐고 간청하던 존 F. 대통령의 애절한 얼굴이 떠올랐고 그날 감기를 구실로 대통령과 영혼에 대한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것에 대하여 또 복음에 대해 충분한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것을 일생 최대의 후회로 여긴다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 전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1절은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의 대통령도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고 거리에서 잠을 자는 가난한 이웃도 언제 자기의 인생의 종말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내가 금년 안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내년에 죽을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영원히 내가 살 거라고 우리는 믿는 크리스천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시간은 모든 것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1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보다 연세 많은 분들도 계시지만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돌아보면 버릴 게 없어요. 그때 힘들고 아팠기에 내가 오늘 이만큼 겸손한 거예요. 또 그때 잘 나갔기에 그런 즐거운 추억으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때에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죠. 마치 사계절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겨울을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핀란드의 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LA 미란에서 일할 때 저보고 필라델피아 미랄 단장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5월 달에 한번 선을 보러 왔어요. 이야, 정말 서부는 그냥 그날이 그날 같거든요. LA 날씨는요, LA 살다 오신 분들 있죠. 그냥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좋은데 살면요 좋은 걸 몰라요. 아, 그러다가 사계절이 뚜렷한 필라델피아에 와서 5월의 봄을 보는데, 제가 5월의 봄에 반해가지고 여기 필라 단장으로 온 사람이, 네. 여름은 또 얼마나 싱그럽습니까? 또 가을에는 제가 그 서부에 사는 사람들, 한국에 사는 사람들 만난 그래요. 필라델피아는 가을이면 이 낙엽이 눈처럼 날린다, 눈처럼. 진짜잖아요, 여러분. 그 숲속을 그 차를 몰고 여러 음악을 들고 지나가면요, 마치 내가 뮤직비디오 주인공 된 것 같아요. 별로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가을이 아름다워요. 지난주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목사님들이 공동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 금년에 우리 교회 돈 벌었어. 무슨 소리냐니까. 금년에는 눈 같은 눈이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리고 이 교회 주차장 둔 이거, 이게 지하로 치워지는 게 아니고 블루벨 교회도 마찬가지고 돈 내고 치우는 거죠. 또 이 소리 듣고 내일 또 눈이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또 눈이 오면 불편하지만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워요. 이게 인생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도 있고, 또 이렇게 어린아이들, 손자, 손녀들 보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신데, 그 어린 애들은 본 것 같아요,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릴 때는 다 재밌잖아요. 저희 어릴 때는 컴퓨터도 없었고요, 인터넷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재밌었어요. 뭘 가지고 놀았냐, 흙 가지고 놀았어요, 흙 가지고.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계절이 여름으로 가듯이 우리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여기 우리 제임스, 또 우리 조셉이, 평이 지금 여름을 가는 거예요. 여름. 청년 때 여름이잖아요. 제가 자라난 교회에서 그 전도사 임명을 받고 사역을 했는데, 하여간 새벽 예배부터 밤 성가대 연습 끝나고까지, 그러니까 본교회 출신이니까 전도사라도 성가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하고 연습 끝나고 나면 보통 9시 반 정도 되는데, 그 칠성사이다 하나 들고, 그 청량이, 전 청량이 홍무에 살았으니까 그 골목에서 남의 집 그 창문 밑에서 새벽 1시까지 얘기하다가 헤어졌어요. 그래도 안 피곤했어요. 그래도 안 피곤했어요. 여름에, 여름. 이제 청년이 언제까지 청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30대 후반, 40대. 보통 중년을 38세부터 중년이라고 그러거든요. 가을이에요, 가을. 힘들지만 그래도 중년이 되면 생활이 안정되고 아이들도 커가고 이제 안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 노년기에 접어듭니다. 그때는 이제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 한없이 외로울 수도 있는 겨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늙었다고 서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대잖아요. 너희가 늙어는 봤냐? 그러잖아요. 젊은 애들은 아직 몰라. 그러나 우리는 다 겪어봤잖아요. 너희들 늙어는 봤냐? 그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만족이 없다는 거죠. 인생은 만족이 없어요. 어릴 때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을 향해 꿈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만족을 하느냐?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미국에서 제일 최고의 재벌은 락펠러예요. 우리 한국말로 록펠러라 그러죠? 제가 록펠러로 할게요.
록펠러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재벌이에요. 기자가 물었어요. 록펠러 씨, 당신은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No! 전 만족 못합니다. 아 그럼 얼마나 더 가져야 합니까? 유명한 말이에요. Just a little more. 지금보다 조금 더. 여러분 록펠러도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재벌이었지만 little more.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다 갔다니까요. 그래서 파스칼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홀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공간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것이 있어도 그건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생은 내세와 영혼에 대한 욕망을 지니며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배고파요? 음식이 있으니까 배고픈 거예요. 왜 우리가 목이 말라요? 마실 게 있으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그 어린아이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제일 관심이 뭔지 아세요? 이성이에요. 이성. 난 너희들을 다 알아. 제일 여자한테 관심 많잖아. 여자. 만나면 여자 얘기하고. 여러분 이 청년때가 그래요. 또 여자애들은 남자 얘기하고. 왜 그래요? 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왜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냐?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언어를 보세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굉장히 고통을 당한 뭐라 그래요? 지옥 같다 그래요. 그리고 너무너무 황홀하고 좋으면 뭐라 그래요? 천국 같다 그래요. 여러분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만 쓰는 언어가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도 써요. 그건 뭐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영혼을 사모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시간을 모든 것을 상실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며 더 나은 삶,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인생의 조건을 기대하면서 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잔인하게도 우리의 모든 것을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세탁소 오래 하신 분들 세탁소에서 돈 벌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어깨 다 나가고요. 내가 만나보죠. 어깨 다 이 짊어지고 다니니까요. 이게 네? 그리고 관절 생기고요. 여러분 나이는 우리의 모든 것을 조금씩 다 상실하게. 오늘 본문 전도서 3장에는 때가 나옵니다. 때. 무슨 때가 있고 무슨 때가 있고 몇 개 나오는지 아세요? 28개가 나와요. 그런데 이 28개의 때는 다 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4개의 짝으로 되어 있는데 14개는 긍정적이지만 14개는 부정적이에요. 사실 이 관점에서 보면 인생은 낙관할 것도 없고 비관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을 때도 있지만 잃어버릴 때도 있고 붙잡을 때도 있지만 놓을 때도 있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졌다고 자랑하고 뻐질 것도 없고 뭐 잃어버렸다고 아쉬워하지도 말라는 게 오늘 성경 본문이 제시하는 메시지예요.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긍정과 부정, 낙관과 비관을 반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인생을 관찰하면 결국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고 결국에 가서 모든 것을 상실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떠나보내신 분들이 있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신 분도 있고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신 분도 있고 또 여러분 죄송하지만 또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신 분도 있고 또 친구를 떠나보낸 분도 있고 친지를 떠나보낸 분도 있고 저는 22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42살인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 여러분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는다는 건요 정말 너무너무 처참한 거예요. 눈만 뜨면 눈에 선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있죠. 세월이 약이라고. 세월이 지나면서 다 잊어버려. 여러분 이제 다 잊어버리셨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떠나고 나면 서서히 다 잊혀져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좀 더 깊이 보십시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긍정적인 모든 것이 부정적인 것에 대해 삼키운다고 증언합니다. 생명은 죽음에 삼키우고 식은 것은 뽑히웁니다. 치료받다가 결국은 죽고 세운 것은 결국 헐리우고 맙니다. 울다가 웃고 춤추다가 주저앉아 웁니다. 거둔 돌을 다시 던지고 안았던 사람들을 버리고 떠납니다. 찾은 것을 다시 잃고 지키던 것을 다시 버립니다. 꿰매었던 것을 다시 찢어집니다. 말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입을 다물고 침묵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은 미움으로 바뀌고 평화는 전쟁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가수 최희준은 하숙생이라는 노래에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2절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면 인생은 정말 허무하지 않습니다. 만일 내세가 영원한 세상이 없다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잃어버린 것들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내세는 있어야 합니다. 천국은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로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절 4절에서 외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영원을 사모해요. 우리가 늙어가는 게 우리는 서럽지 않아요. 왜? 우리는 더 좋은 세상에 갈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시간은 불공평한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흘러가는 인생의 흔적은 우리에게 주름살을 남깁니다. 물론 이제는 성형수술이 너무 발달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여인의 인생의 4단계를 소녀, 처녀, 아줌마, 할머니 그랬는데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소녀, 처녀, 아줌마, 보톡스 아줌마 이게 바뀌었다. 이제 할머니가 없어졌어요. 근데 얼굴에 주름살은 없앴는지 모르지만 없앨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마음의 주름살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상처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온 세월에 흐를 만큼 상처를 간직하고 삽니다. 억울한 일, 배신당한 일, 사기당한 일, 빼앗긴 일, 짓밟힌 일, 학대당한 일, 매맞은 일, 이 모든 상처가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이 세상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의 전부라면 정말 불공평한 거죠. 그러나 시간을 넘어 영원히 존재한다면 천국이 존재한다면 인생의 평가는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2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 평생 장애인으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저는 겨울만 되면 제 아픈 다리가 냉골이 됩니다.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오른쪽에 제가 보조기를 차고 사는데 보조기를 풀고 제 발을 만져보면 얼음장 같아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확신하기를 제가 천국에 들어가면 사슴같이 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 미라를 만드신 분은 15살에 그 시력을 잃어버려가지고 시각장애인으로 사십니다. 그런 시각장애인들도 천국에 들어가면 눈이 떠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장애인 중에 이 귀를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그런 청각장애인들이 있어요. 그 청각장애인들이 천국에 가면 말도 잘하고 듣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 우리 장애인 중에는 현저하게 지능이 낮고 그리고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인들이 있어요. 저는 천국에 들어가면 그분들이 너무너무 똑똑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미라를 섬기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사망과 애통을 폐하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할 세상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천국이 없다면 얼마나 불공평해요.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어떤 분은요, 여러분 한국에 아직도 여러분 그 달동네가 있어요. 그냥 그 연탄 뗄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전기장판 하나 틀어놓고 전기세가 올라가니까 그것도 못 틀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돈 걱정하지 않고 명품만 누리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가정이 지난 12월에 새 집을 장만해가지고 이사했어요. 이사 감사 예배 드리자 그래가지고 두 주 전에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그 남편이요? 이 명품 운동화 매니아야? 난 아무리 봐도 똑같으면 안 보여. 수백 켤레. 하는데 그랬어요. 아니 그 사람 이름 나올 뻔했네. 저기 아니 그 저 운동화 신다가 그 좀 닳고 그러면 어떻게 아까워서 어떻게 버려?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인터넷에 내놓으면 비쌉니다. 야.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살다 죽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아무 걱정 없이 살다 가고 여러분 결론은 뭐냐?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럼 목사님이라고 다 큰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큰 목회란 말이 어폐가 있지만은 어떤 목사님들은 일생 동안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목회하다 가는 분도 있고요. 여러분 필라델피아에도요. 한국 교회를 이렇게 한국이나 미국이나 보면요. 거의 90%가 그냥 20, 30명 평생 목회하다 가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아요. 전도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분,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 우리가 잃은 것을 찾게 하시는 분, 우리의 미움을 사랑으로 변케 하시는 분, 우리의 전쟁을 평화로 만드시는 분, 우리의 모든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치유자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블루벨 한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어리든 많든 몸이 건강하든 약하든 재물이 많든 가난하든 영원을 사모하며 살게 돼 있어요. 시간은 모든 것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나는 전혀 외롭지 않아. 나는 너무 행복해. 그렇게 사는 인생이 얼마나 될까요?
시간은 우리의 삶에서 차츰차츰 모든 것을 갉아먹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많은 상처와 삶의 주름살을 만들며 살아갑니다. 채워도 채워도 갈증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야. 사는 횟수만큼 사람은 상처를 쌓아가며 삽니다. 그런 이유로 누구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잠시 머물러가는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이 그 영혼으로 가는 길에 증거단입니다. 예수 잘 믿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그리하여 천국에 들어갔을 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 받았으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